안녕하세요. 리키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오네오를 찍게 됐는데 제가 데뷔 10년 만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습실을 오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그 새 연습실이에요.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한 연습실인데 자 이게 저희 회사 3층 연습실입니다. 다 연습하기 좋은 공간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진짜 대박인 게 저희 회사에 노래방이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이거 진짜 최신 리모컨에 최신 노래방 기계. 자, 이 노래방 기계 이거. 자, 이렇게 제가 복면가왕을 위해 새 연습실을 제가 오픈하고 처음 쓰게 되었어요. 노래를 조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노래를 연습할 겁니다. 바로 제목으로 곡을 검색합니다. 무슨 노래를 할 거냐? 임창정 선배님의 그대도 여기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곡을 복면가왕에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노래를 연습하겠습니다. 자.
자. 호박호박 다음 곡은 100점 가볼까요? 빙혈 날 보고 있나요 그대도 여기에 오늘을 위해서 날 찾아왔겠죠. 자, 바로 이어서 2차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단주를 들으며 일어나서 해야겠어요? 2차 도전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듭니다. 이 벌숭 소음 딱 들어갈 때가 잘 돼야 되는데. 자, 다시 처음부터. 다시 말하듯이 해야 될 것 같아. 말하듯이 해보고 다음 노래 바로 테이 선배님의 같은 대기입니다. 이 노래도 너무 어려운데 바로 해볼게요. 이 노래 좀 입가를 살짝 올리면서 이 노래 제가 연습이 별로 안 됐습니다. 언젠가 네가 내게서
방탄소년단 분들의 불타오르네를 춤으로 추게 됐어요. 왜냐하면 제 가면이 불꽃놀이에요. 자, 음악 있나요? 네. 하나, 둘, 셋, 넷. 단다단다단다단다. 에, 단다단다단다단. 불타오르네. 파이어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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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. 자, 2라운드 바로 또 노래하겠습니다.
3라운드 갑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선곡 기준은 안 부른 노래를 뭘 할까 하다가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유엔 선배님의 선물이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대결을 해서 붙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2라운드가 이제 김창정 선배님의 그대도 여기에. 이 노래 완전 어려워요. 완전 높고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3라운드 가게 되면 케이 선배님의 같은 베개를 부를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